레디스 앤 젠틀맨 그거. 맞아요. 이거 항상 들었던. 일반적인 이코노미 좌석이 32인치로 되어 있다면 네. 저희는 74인치. 그리고 길이가 약 한 58m. 네. 윙너비가 한 6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고가 이상해서 한 17m 정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좌석은 거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완전 누워서 갈 수 있는. 네. 제가 점검한 비행기가 약 300명에서 이렇게 보시고 목적지가 여행 가시는 분들을 딱 보시면 네. 보람이죠. 대단한 기쁨입니다. 정리하는. 일기면님 몇 년 차신 거예요? 플라이강원에는 2019년에 입사해서 현재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항 시작한 지는 한 26년 정도, A330을 탄 지는 약 10년 정도 됩니다. 저는 올해 32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LCC 하면은 편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이게 항공기가 작다, 혹은 좌석이 좁다 이런 게 있는데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이라고 해서 누워서 갈 수 있는 좌석도 그렇죠.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아, 바로 여기 보시는 이 시스템이 네. 프리미엄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프레스티지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이제 비행을 하시게 되면은 네. 아무리 좋은 의자라 그래도 이 제트랙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시트를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 항공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장 상위 클래스의 시트 컨피그레이션을 네. 지금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반적인 이코노미 좌석이 32인치로 되어 있다면 네. 저희는 2배 이상 넓은 74인치 그리고 이게 180도로 이렇게 젖혀져서 이 정도면은 풀플랫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네, 내려갑니다. 하긴 LCC나 플라이강은 TCC지만 네. 그 중에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좌석은 거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완전 누워서 갈 수 있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길이를 갖다 조절할 수가 있고 다리를 좀 더 펴야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USB 꽂아서 촬영을 할 수 있고 개인 모니터를 가지고 영화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은 네. 슬리퍼나 이런 거 장거리 여행하실 때 수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넓은 암레스트는 네. 음료나 스낵 드실 때도 여기다가 올려두고 드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네. 좀 더 프라이빗한 느낌으로 여행을 하실 수도 있고 신문 보시거나 책 보실 때도 라이트 켜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코노미석과 또 다른 어떤 차별점이 또 있나요? 창가 좌석 보시면 네. 보통은 여행을 하실 때 하늘을 보시는 것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죠.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착석하시면은 네. 세 개의 창가를 한 번에. 강원도 하늘이 그렇게 이쁘대요. 연속 비행으로 737기 타고 한번 돌아본 적은 있습니다. 인천에 비해서 어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는 도시잖아요. 네. 야간에는 불빛. 그 불빛도 아름답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주간에 강원도 산 쪽으로 오면은 네. 땅에서 올려다보기만 하는 그 멋있는 그 설악산이 우리는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점점 내려오면서 내 옆에서 보다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기존에 운항하셨던 A330 기체와 플라이강원 새로 도입한 지금이 A330과 무엇이 가장 달라졌고 무엇이 가장 새로워졌나요? 예전에 최초로 나왔던 이 비행기들에는 없었던 인공위성 통신 장비라든지 웨더를 측정하는 측정 장비들도 네. 더 진일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종석을 칵핏이라고 네, 조종석 칵핏. 그럼 거기 내부도 좀 많이 변화가 있었나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내부를 변화를 주게 되면은 네. 이게 또 새로운 면허증을 따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네네. 비행기는 네. 해외 기종 한 개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플라이강원에 있는 737이라는 기종도 네. 제가 과거에 탔었는데 네. 자격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이걸 타고 내일은 저걸 타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법적으로 현재 액티브한 자격에 대해서만 네. 운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 기령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11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사람 나이로 치면은 20대에서 이제 30대 넘어가는 청년? 아, 이제 한창 달릴. 예, 항공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주기가 되게 되면요. 네. 중정비라고 하는 시체크를 수행해야 됩니다. 네. 그 시간만큼 작동했던 부분들을 네. 다 장탈해가지고 성능 검사를 합니다. 우리 랜딩기하고 엔진을 교환해 왔는데 네. 롤스로이스 엔진은 스러스트 7만 파운드의 추력을 가지고 있는 엔진으로서 네. 가장 하이 퀄리티 성능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게 원래 A330 기체에는 없는 엔진인데 이번에 새로 교체가 된 건가요? 아, 항공사마다 틀리죠. 이건 옵션이에요. 우리는 이 엔진을 달고 싶다. 네. 우린 저 엔진을 달고 싶다. 그게 항공사의 옵션입니다. 그러면은 A330-200의 전반적인 스펙
1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지금 제월이 1위가 약 한 58m. 네. 윙더비가 한 6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고가 이상해서 한 17m 정도 됩니다. 오, 엄청 높더라고요. 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연료는 풀 만재했을 때 약 한 23만 파운드 정도를 탑재를 할 수가 있고요. 12,500에서 13,400km까지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이제 하나 이제 예로 들어드린다면은, 네. 인천공항에서 만약 유럽 하게 된다면, 네. 유럽까지는 11,000km. 그 다음에 위서부까지는 11,700km 정도의 거리가 되니까, 네. 이 항공기는 무착륙으로 스탑오버 없이, 네. 전 대륙을 다 기원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도 여쭤봐도 되나요? 뭐 B737과의 차이? 737하고 삼성하고 디프러스는 가장 특징인 건 그거였습니다. 우리 737이라도 보잉 계열은, 네. 조종석에서 움직이는 컨트롤 칼럼이라 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네네. 조종관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고, 네. 아니면 링케이지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요. 네. 에어버스는 그것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삼성공. 그래서 플라이 와이어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죠. 삼성공이 와이드바디라서, 네. 보잉 737기 때는 없었던 냉장고 같은 것들이 새로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시원한 음료 같은 거 냉장고에, 네. 넣어서 제공해 드릴 수 있고, 혹시 열어서 안에 볼 수 있어요? 네. 생긴 거는 오븐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내부 보시면, 네, 여기에 와인이나 아니면, 네. 물 같은 거 시원하게 치링할 때 사용하는, 네, 사용합니다. 네,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간혹 이런 시선들이 있어요. 플라이 강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들이 조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다른 항공사가 하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시도해본 게 좀 많습니다. 네. 양양국제공항이라는 모계지도 선택을 했고, 네. 다른 항공사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중대형기 항공기도 도입을 해서 조금 빠르지 않나라는 시선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거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실 수 있게. 칭찬과 질타는 반드시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꼼꼼히 해가지고 그런 것을 수정할 것이고, 네.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더욱더 기대에 부응하고. 이 플라잉 항원에 대해서 남들에겐 비웃음 당할 항공사 중도겠지만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지켜주고 싶은 항공사입니다. 원래 남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라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시생과 질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플라이 강원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보통 강원 도민분들께서 항공사 많이 이용해 주고 계시고 관심 응원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민분들한테 먼저 가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네. 혹시 오가시면서 알아봐 주시는 지역 주민분들도 계신가요? 네. 아, 정말요? 네. 아, 제가, 예를 들어, 네. 저도 양양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네. 때마다, 네. 주민분들께서, 네. 제주는 하루에 몇 번을 가는지, 네. 요즘 국제선 어디 가는지 많이 물어봐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손님분들 궁금해 하시는 거 대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진짜 계시는구나. 네, 엘리베이터에서 출근할 때, 네. 마주치는 분들도, 네. 플라잉 강원 유니폼 보고 바로, 네. 인사해 주시고. 뭔가 다른 공항에서는 쉽게 느껴볼 수 없는, 다른 항공사에서는. 맞습니다. 네. 여기 집을 구할 때, 네. 부동산 사장님께서, 네. 기장님이시군요. 화이팅! 정말요?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플라이 강원인데, 앞으로 어떤 항공사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운항승무원 입장에서는, 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안전. 안전하게 손님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네.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가는 그런 항공사로 기억이 남기를 바라는 거죠. 그 이용해 주시는 모든 우리 승객분들 일단 감사를 드리고 기대 어긋나지 않게끔 안전하고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게끔 정말 날개가 되어드리는 항공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TCC 항공사라서, 네. 인바운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회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강원도를 조금 더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게 큰, 네. 목표여서 1타 2피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타 2피요? 네네.
회사도 알리고 강원도도 네. 잘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주변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많아지고 있는데 플라이 강원이 가진 노선 중에서 네. 가장 추천하고 싶은 노선이 있으시다면? 저는 일단 호치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호치민 제가 이번에 네. 레이오버로 다녀왔었는데 물가가 엄청 저렴하고 네. 그리고 저희 한국은 지금 많이 춥지 않습니까? 그렇죠. 갔는데 엄청 따뜻하고 네. 열대과일도 많고 해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가시기에 되게 좋은 노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겨울에는 호치민이 좋다. 네, 호치민 좋습니다. 저는 보니까 아마 지금 일본 노선이 한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네, 나리타. 예, 그래서 보니까 일본을 가시는 승객들이 굉장히 많고 네. 많이 가시는 곳이 유명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하노이 호치민. 지금은 하노이 호치민 정도. 앞으로 저희 330이 네. 장거리를 가기 시작하면 네. 그런 노선들은 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A330 항공기를 새로 도입하게 돼서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자, 앞으로 아시아를 넘어서 미주랑 유럽까지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편집 잘해주셔야 돼요. 어떡하지? 말씀을 되게 재밌게 전해주세요.